잠시만요. 네, IMC 이호영이고요. 사건 당사자는 사실 마다 씨가 아니고 부모님일 수도 있거든요. 연락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사건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해요. 대체 왜 그러셨는지 묻기도 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네, 그 정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부모님과 연락을 함께 하고 있는지, 혹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셨는지. 사실 부모님과 연락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이제 부모님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피해자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양쪽의 스토리를 듣고,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. 부모님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고, 아마 부모님도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죠? 부모님한테도 네.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긴 했지만 네. 지금은 되게 후회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. 예. 그래서 네. 네, 그렇습니다.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, 말씀을 드린 걸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, 많이 후회하시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.